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멋진 이런 글을 남겨주신 또 제자분들이 있어갖고, 근데 여기서 내가 왜 이런 글을 내가 받았냐면, 제가 요즘에 너무 우리 이제 구독자도 자꾸 늘어나고, 또 이렇게 단톡방에 있는 분들도 자꾸 늘어나고 하다 보니 내가 너무 많은 걸막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 이제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만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이제 기법들을 많이 올려놨는데, 이제 올리다 보니까 더 좋은 기법을 계속 올려주고 싶은 이제 선생님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떤 제자분 한 명이 이런 글을 저한테 딱 남겼어요. 근데 내가 참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게 내가 잘못된 선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본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마음에 걸려요. 이 대목이. 오래된 자기보다 늦게 온 자가 빨리 기법을 배우는 게 질투 나는 이도 있을 테고, 이 말이, 이게 진짜 맞는 말이구나라는 걸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갖고, 한 1시간가량 해갖고, 이 패턴들, 딱 차트 위치, 이평선의 각도, 매집봉, 이런 걸다 조합한 기법을 내가 한 1시간가량 해서 딱,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모든 딱 기법이, 한 다섯 가지 기법이, 네 가지 정도의 기법이 딱 들어맞을 때가 딱 있거든요. 이제 그런 아이들을 찾는 방법하고 이렇게 해서 한 1시간가량 영상을 찍어서 공개를 딱 하려고 했는데, 이런 말들을 보고, 정말 내가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마음은 있어요. 왜냐면, 모든 기법을 알렸는데, 떼동 기법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법 중에. 떼동 기법이라고 있는데, 그거를 딱 공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바람에, 그래갖고 이제 기존에 좀 오래, 저하고 오랫동안 뭐 2기, 뭐 1기, 뭐 3기, 이런 나이 먹은 내 누나들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항상 앞에는 쌤이라는 이런 글을 항상 붙여주고, 나보다 뭐 나이 많은 분들은 뭐 진짜 우리 방에 나이 많은 분은 진짜 나이 많은 분도 있고, 대부분 저랑 같이 시작한 게 대부분 한 6개월, 7개월? 뭐 1년 이렇게 된 친구들도 있고요. 제 제자가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최근에 이제 막 들어오는 제자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 글이 참 마음에 걸렸어요. 뭐, 최근에 들어온 제자분들이 뭐, 내가 뭐,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참 마음에 닿았어. 왜냐면, 우리 단톡방을 제가 계속 2기, 1기, 뭐, 이렇게 해갖고, 3기, 4기, 이런 분들을 계속 모집하면서 같이 해왔는데, 이게 떼돈 기법이라는 걸 그러니까, 오늘 들어온 사람도, 아니면 1년 전에 있던 사람, 뭐, 7개월, 8개월 전에 있던 모든 제자들을, 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는 그런 좀 반성을 하게 됐어요. 날 믿고 지금까지 따라온 제자들한테는 좀더 내가 신경을 써주고, 그 친구들한테 날 배신하지 않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만큼은 좀더 확실하고 정확한 타점을 같이 좀 알려주면서 이렇게 내가 데리고 왔었어야 되는데, 오늘 들어온 사람한테도 떼돈 기법을 전수하고, 1년 전에 들어왔던 친구한테도, 제자분들한테도 떼돈 기법을 공개한다는 게, 이 글을 보고, 머리 한대딱 맞았어, 지금.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내 마음이 진짜 어느 누구 하나, 내 단톡방에 들어오는 모든 제자분들은 어느 한 명이라도 다 예쁜 자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냥 정말 좋은 마음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걸 공개하고 날다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공개를 하려고 한 게, 아, 이 글을 보고,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법들이 엄청 많지만, 그냥 카페 그 안에 있는 영상들만 그냥 봐도 정말 떼돈 벌 수 있는 기법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레발 친 거는 잘못한 거고, 이번 계기로 좀 더 저도 좀 이렇게 조금 조심스럽게 좀 더 이렇게 이제 다 하나지만 거기서 조금 더 신경 써줄 수 있는, 아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스승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아, 이게 이걸 보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멋진 분들이 많아요. 우리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단톡방에 있는 분들이 예전에 뭐 3개월, 4개월, 5개월, 뭐 6개월 전에 다 여러분들만큼 다 손실을 보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리에서 주식을 사고 원리도 모르고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주식을 해왔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직 큰 돈은 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주식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럼 주식에 대해서 알아가고 예전에 몰랐던 그런 자리가 왜 이런 심리인지, 왜 세력들이 이런 심리를 적용시켜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고 개미들을 죽이고 세력은 주가를 올리고, 이런 심리들도 내가 영상으로 자꾸 계속 올려드리고 있지만, 근데 아, 참 이게 참 주식으로 이렇게 손실을 보는 이 구독자분들도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 단톡방에서 정말이에요. 똑같은 영상을 보고도 똑같이 매매를 했는데 똑같이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그분들은 아직도 훈련이 덜 된 거야. 그래서 계속 똑같은 차트, 똑같은 패턴, 이런 것들을 내가 계속 올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지 못했는데 나는 찾아서 영상을 계속 올리면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이런 차트를 보고 나면 얘가 어떤 차트랑 똑같네, 아 얘가 어떤 차트랑 흐름이 똑같네, 이런 걸 다 알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서 세력의 매집이 어떻고 서로 이런 것도 다 알게 되는 게 우리 이제 단톡방에서 공부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보고 진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진짜 여러분들 우리 단톡방에 들어오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주식의 희망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뭐 여러분들 무시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못한다,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이 영상을 보는데도 계속 손실이 난다, 그럼 그분은 안 돼요. 10년 후, 5년 후에 수익이 난다? 그때는 늦어요. 그러면 5년이란, 10년이란 시간 동안 다시 여러분들은 정말 노력을 해야지만 수익이 나겠죠? 근데 제가 그런 노력을 대신 했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노력을 내가 대신하고 여러분들은 나를 믿고 내가 알려주는 기법대로만 여러분들은 주식을 매매하면 돼요. 그러면 5년, 10년, 뭐 3년 고생할 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단톡방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카페 영상에서 카페 영상 뭐 저는 뭐 이런 남들처럼 뭐 이래서 이렇게 갈 거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차트를 보고 공개를, 차트를 보고 종목을 보고 내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세력들의 심리, 세력들이 왜 이런 그림을 만드는지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오늘 이 종목을 사면 내일 날아간다, 이 종목을 사면 며칠 기다리면 날아간다, 조정을 받아도 날아간다 라는 거를 차트를 보고 우리는 영상을 찍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유튜브를 이렇게 주식 유튜브를 하는 분들도 뭐 훌륭한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분들하고 또 조금 패턴이 좀 영상 자체가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왜? 저는 무조건 뭐 핸드폰 갖고만 영상을 찍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 허접해요. 영상 자체가 좀 허접해. 막 잡음도 많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집중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유튜버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은 이제 편집 같은 것도 딱 하고 여러분들이 뭐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한다 해도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딱딱딱 찾아내면서 그런 심리를 발동시킬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우리는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부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공개를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분들도 진짜예요. 내가 괜히 여러분들을 살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제 목적이에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이 손실나고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개미들을 전부 다 우리 단톡방으로 데리고 와서 다 같이 공부하고 다 같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게 제 마지막에 추구하는 지금 주식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진짜 주식으로 아, 나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할 때는 포기하지 말고 혼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분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 왜? 그건 제가 다 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같이 단톡방 와서 같이 공부하고 계속 영상 보면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이해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단톡방에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스럽고 우리 또 구독자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희망의 또 불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저를 믿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손해갈 일은 1도 없다. 아니 0.1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오늘 정말 이 글을 저한테 남겨주신 분 정말 다시 한번 저도 깨달았으니까 좀 더 제가 성급하게 여러분들을 빨리 부자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살짝 접어둘게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꿀벌입니다.